0419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수소차 전해질막,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부품이 다 있습니다. 동아화성, 은,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가스켓임. 동사의 경쟁력은 원재료인 합성고무의 카본, 충진제, 활성제 등 첨가제를 배합하여 고무 소재인 CMV를 직접 생산하는 것임. 주력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주요 매출처 내 점유율이 기업별로 70%, 물결표 쌓인 90%에 달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11월 자동차 및 가전, 산업용 특수고무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과 가전용 플라스틱 부품을 전문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용 에어 인테이크 호즈, 게스키트의 한차 모듈 업체에 대한 점유율은 약 70%이며 세탁기용 도어 게스키트는 LG전자의 약 70%의 점유율을 보유. 대시 전기차 배터리팩 모듈 가스켓을 미국 GM, 현대기아차, 중국 장성기차, 제일기차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소전기차에도 흡기, 배기호스를 현대차에 납품 중임.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및 전방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 가전산업의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 인도, 멕시코향 고무 부품의 해외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연구개발비 발생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확대에도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친환경차 성장에 따른 부품 공급 확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생산 등에도 가전산업의 생산 둔화 및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회복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동아화성의 시가총액은 13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아화성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7위입니다. 동아화성의 상장 주식수는 1580만 주입니다. 동아화성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아화성의 퍼은 13.8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8,6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133억 원, 1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2번지억 원, 25억 원, 131억 원입니다. 동아화성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548.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5.3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6-1.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45-1.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화성의 2022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640원보다 2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8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화성의 종가는 8,380원이며 주가가 동아화성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화성의 종가는 8,380원이며 주가가 동아화성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아화성은 는 거래량 4만 1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96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705주, SK에서 5,600주, 삼성에서 2,987주, 한국증권에서 2,7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400주, JP모간에서 5,01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040주, 삼성에서 4,3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5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12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동아화성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